오늘 차량 에쿠스 3.8입니다. 2010년식이고 키로수 이제 24만. 장거리 이용이 좀 많은 고객님이신데 1, 2차선으로 계속 직진하시면 되고요. 이 차량 스로틀에 흡기에 R타입 하나, 그리고 중통은 지금 나중에 좀 장착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탄 배기 두 개,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8개, 그리고 저희 요즘에 고스트 시리즈 고스트 냉각수 한 병은 첨가를 해드렸고요. 워셔액 첨가제는 한 병 구입을 하고 가셔서 한 달 후에 주입하시고 효과를 보시고, 효과 보신 후에 꼭 저희한테 전화 주시기로 했고, 그래서 구매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또 엔진오일 첨가제 저희 제품 하나 나온 거, 그것도 한 병 구입해서 가셔서 엔진오일 갈 때 보신다고 합니다. 자, 70km 지나서 네, 이제 1차선 들어가서 쭉 밟으셔도 돼요. 엑셀 반응이 상당히 더 빨라지고요. 치고 나간 느낌이 틀릴 거예요. 와, 차는 확실히 저기 아래 조용해지고. 조용해지고. 예, 조용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가볍게 나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따가 부천 가실 때, 돌아가실 때 고속 주행 한번 해보시면, 야, 그 라파김 태웅이가 이걸 말한 거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막 치고 나가려는 힘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저기 언덕도 한번 치고 올게요. 가보세요. 지금 엑셀 떼보세요. 100%. 그래도 속도를 보면 안 떨어지고 계속 밀죠. 속도기 보고 보시죠. 아, 카메라 없어요. 속도가 잘 안 떨어지고 계속 민단 말이에요. 저 빨간 불이기 때문에 제가 엑셀 뛰라 그랬던 거예요. 그럼 이 항속 주행을 많이 이용하면 연비에 조금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 언덕도 한번 치고 가죠. 아, 계속 직진하셔도 돼요. 2년이 아니라 사장님 얼마든지 더 탈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느끼는 건 사장님 발끝하고 몸으로만 느끼시면 되는 거고, 연비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타보시다가 연비 좋아진 거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예. 시트를 밀어 놓은 거 아닐까요? 저희 기술 대표가 다리가 길어 가지고. 됐어요? 밑으로만. 응. 네, 됐어요. 아, 차 상태 너무 좋은데요, 뭐 사장님. 연비 체크도 꼼꼼히 뭐 넣을 때마다 하셨으니까, 네. 그거 꼭 잘 체크하셔서 연락 꼭 주셔야 됩니다. 네. 뭐 사장님 이거 켰다고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건 아니죠? 아이, 내가 왜? 그럴 것 같았어요. 그냥 편안하게 한번 타보세요. 차가 어떻게 틀려졌는지. 그러시면 돼요. 요 차선 쭉 가다가 왼쪽으로 낄 수 있으면 끼는 게 좋아요. 워낙 CC가 나가니까 연비에 많이 민감한 게 사실이에요. 엑셀에다가 가벼워졌어요? 확실히 내가 네. 오면서도 네. 저기서 고속주행하고 모아가면서 네네. 오면서 내 이 감을 알라고 내 차에 이랬으니까 이거 바꾸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걸 했는데 네. 확실히 언덕에서 이 엑셀에다가 평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언덕 아까 거기서 추월할 때 네. 확실히 가벼워졌네. 힘 쓰는 게 틀려지니까 가벼워진 걸 느끼는 거예요. 1차선 들어가셔가지고 계속 직진이에요. 저 언덕 내려가서 700m 내려가서 유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엑셀 떼보세요. 엑셀을 떼세요. 그냥 그리고 저 보세요. 75km에서 엑셀을 뗐습니다. 계속 내려가세요. 75km 이제 거의 80km 가까워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아시겠죠? 저 위에서 여기까지 그냥 공짜로 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 밑에 가서 유턴할 겁니다. 요시는 쓰는 게 아니고 저 밑에 빨간불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네, 저 밑에 차 승대에서 유턴. 네, 여기서 유턴하시면 돼요. 그리고 쓴 김에 자, 지금 드라이빙이잖아요. 드라이버에서의 그 진동선 느껴보고 중립에 한번 나보세요.
중립. 중립하고 원래 드라이버에 들어가면 엔진 소리가 더 커지거든요. 드라이버 나보세요. 약간 떨림만 있지 거의 같잖아요. 이게 틀려져. 아이들링 시에 차 엔진 소리 이거는 운전하면서 해보지를 안 해봤죠. 네. 감을 모르겠고. 네. 그래, 그래. 유턴해도 되는 거예요? 네, 유턴하시면 돼요. 네. 하셔가지고 쭉 한번 밟아보세요. 또 차 없으니까 한번 밟아보세요. 지금 거는 가속이 상당히 틀려져. 한번 쭉 밟아보세요. 지그시. 지그시 쭉 밟고만 있어봐요. 기아 변속도 부드러워지고. 힘쓰려고 한번 쭉 밟아도 반응이 빨라지고. 직진입니다, 계속. 언덕길에서 많이 네. 부드러워졌네. 아, 그래요? 힘, 예. 버거워지 않는다는 거죠? 예. 예. 그럼 그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느끼실 텐데, 사장님은 일단 연비였잖아요. 예. 지금도 엑셀 한번 떼보세요. 80 약간 넘어서 했는데, 엑셀 저기 보석부터 안 떨어지고 계속 가잖아요. 이렇게 공짜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안 떨어지는 저기 지금. 원래는 사장님 이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떨어져요. 그죠? 쭉 떨어지죠? 예. 떨어지는 게 길어진다. 저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항속 주행이 늘어나니까 연비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차간거리 멀어졌으면 또 살짝 또 밟으시고. 그러니까 엑셀을 뛸 때 앞으로 그걸 많이 이용해야 되니까 밟고 있다가 엑셀을 뛰려면 들고 브레이크에 살짝 올려놓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차간거리 멀어지면 다시 또 엑셀을 밟으시고. 네, 제가 지금 작업 중이니까 들어가서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이게 테스트 중에 하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 중고폰 하나 해가지고 그냥 이거 카메라로 하는 거 이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1차선 들어가시고, 쫙 밑에 신호등에서 70km 하나 있습니다. 계속 그냥 1차선으로 가시면 돼요.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갈 거거든요. 사장님이 장거리 주행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아, 차 정말 부드러워졌다면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계속 직진이요. 네. 사장님은 연비 하나 했으니까 그 체크하셔가지고 뭐 한 달 동안 다 통계 내보셔갖고 전화 주시면 되지. 그죠? 그렇지. 네. 그럼 내가 거짓말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기름값이. 네. 떨어진 것도 네. 아니 그 네. 7만원 8만원씩 네. 놓던 게 네네 아, 6만원 7만원 놓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네네. 연비가 난 거고 그럼요 똑같다 그러면은 에이 그렇고 말아버리는 거지 에이 그러고 말아보지 마시고 오세요 저희한테 항의하세요 다 환불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환불한다고 다 빼잖아요 차 안 나가서 승질 나고 다시 오신 고객도 있어요. 네? 네? 그때 가가지고. 아, 왜 빼니까 네. 또 틀려지냐고 그러면서. 네, 빼니까 아, 자기가 몰랐대. 그래서 죄송하대. 그러면 사장님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달 때는 탈부착 비용 전액 거 받겠습니다. 100% 우리가 그렇지. 전액 환불해 줬으니까 요번에 장착할 때는 탈부착 비용 받겠습니다. 그러면 네 하고 오신 분도 계세요. 그분 용기 대단하신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그러면은 다시 못 와요, 원래. 야, 내가. 자, 나 모르겠다고 뗐는데 쪽팔리게 가고 또 달아야 돼? 이런 게 사람 심리거든요? 난 남자로 중심인데? 예, 그러니까. 근데도 딱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길래, 사장님 진짜 용기 대단하신 분이라고 내가 그럴 테니까요.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니, 떼고 나니까 차가 안 나가더래. 차가. 그리고 차 바꾸기 전에 우리한테 떼놓잖아요. 떼놓고, 사장님, 지금 집에 갈 때까지는 괜찮은데, 내일부터 요 차 몰잖아요? 차 안 나갈 거예요. 그랬더니, 새 차 가지고 오셔갖고 와 사장님 나 차 빼고 그 며칠 동안 미치는 줄 알았대 차 안 나가서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 자기 진짜 몰랐었대 그런 분도 계세요 다시 바꿀 때 저 밑에 두 번째 시내에서 유턴할게요 네. 사장님 지금 한 9분 정도 운전하셨어 사장님이 느끼시는 것만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 아, 차가 어떤 엑셀들은 네. 굉장히 가벼워졌고 언덕에서 언덕에서 올라가는 게 부드럽네. 그러니까 힘을 덜 써도 막 쫙 치고 나가죠? 네. 이제 많이 좋아질 거니까 좋아지는 대로 또 자주 전화도 좀 주시고 제가 아까 문자 넣어드렸으니까 네. 하여튼 또 부천에서 여기까지 사실은 다른 거 보다가 저희께 또 조금 더러운 것 같아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니요, 네. 부산까지 가기는 먼 것 같아서 온 거야, 사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아, 네, 알겠어요. 부산, 야, 여기서 부산까지 가, 그래도, 야, 이거 부산까지 갔다 오려면은 1박 2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올라오면서 그렇지. 저게, 아닌데, 그럼. 가까워서 왔다? 일단. 여기서 유턴이야? 하고, 네. 해오리를 봤을 때, 네네. 옛날 기억이 나니까, 네. 그, 저기가 딱 나오더라도, 아, 네. 여기가, 거기는 해오리가 다른 걸 안 보여줬거든. 거기는 없죠, 그런 제품이. 몰라, 있어서 그런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베개 하나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제가 또 특정 업체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근데 흡기 집어넣는 거나 이런 건 없는 제품이고. 아, 근데, 네. 아 해오리는 내가 옛날에 20, 해봤으니까. 20몇 년 전에. 네. 내 차에다 달았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아 좋다는 걸 알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는 사실은 네. 이 해오리 때문에 온 거예요, 나는. 맞아요. 해오리 때문에 네. 야 저거 다는 게 저게 과연 효과 있을까? 그러니까 그 해오리가 예전에 그런 유사 우리 이런 제품들 중에 하나인 건데 네. 뭐 제품들이 있어요. 20몇 년 전에 재개발됐던 네. 거 그걸 넣어보시고 이제 효과를 봤었기 때문에 예 네. 오시게 된 거라. 다른 거, 네. 저거 랍, 저게 왜 다른 거, 네. 뭔 효과인지 난 전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지만, 해오리만은 네. 확실하겠다. 네네. 해오리만이면 확실하겠다. 해오리 때문에 온 건데, 그것도 달아야 된다니까, 일단 달고, 네네. 안 되면 그냥 펜치를 뚝뚝 잘라도 되잖아.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네. 네. 맞아요. 다행히 화끈하시다. 근데, 하여튼간, 참 부드러워져요. 예,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는 예. 아직 모르겠지만 같이 했을 때 효과가 좋게끔 만든 거니까 한번 타보시고 서스럼 없이 느끼시는 대로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네네.